때리지마 때리지마 이쁘잖아 때리지마 어디 간가 나 아빠 됐고 마이스터 생명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화훼를 배웠던 아들 동훈 씨 공부와 실전이 다르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졸리다 내가 잘할게 일하기 싫었고 막 일하기 싫었어 일하기 싫다 오케이 그냥 수납 보면 되지? 어 저 끝에서부터 해보자 끝에부터? 알겠어. 여기서 너무 무거우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에 들어오면 비트를 클 때, 켤 때는 입이 일단 여 봐봐 여기에 비하면 이거 대입이잖아 이게 최우선 조건이야 아 일단 그거부터 돼야 돼? 근데 여기를 딱 보면 뿌리가 아니야 그래도 이게 최우선이야 입이 대입이어야 돼 이런 거는 뽑으면 안 돼? 이 정도 그냥? 상관없는데 근데 1차적으로 수확할 거는 입이 대입이냐 소입이냐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수확해도 돼 근데 아래가 아닌 것 같다 아 그냥 해 그래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는 수확 6월에서 9월이 제철인 비트는 맛과 효능이 좋아 샐러드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효능과 가공의 매력을 느꼈던 운환 씨는 많은 고민 끝에 비트를 귀농작물로 선택했습니다.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비트들 사이에 모르는 척 껴있는 노란 녀석. 그런데 이거 색깔이랑 보니까 당근 같은데? 당근을 오해할 것 같은데? 당근을 오해한 사람도 있더라. 아 있어 진짜? 진짜 있더라. 소비자들이 저거 당근이냐고? 엘로우라 하면 안 믿어. 당근이네 이래? 3, 4년 전 개발돼 아직은 생소한 작물인 옐로우 비트. 옐로우 비트는 재배 농가가 많이 없어요. 근데 반대로 레드 비트 농가는 워낙 그 2, 3년 전부터서 효능이 좋다고 많이 하니까 레드 비트 농가 재배 농가가 많이 늘었어요. 근데 옐로우 비트는 재배 농가가 아직까지는 몇집 안 돼요. 다른 농가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고 엘로우 비트로도 해도 충분하게 어필하면 괜찮아겠더라고요. 겁나 노랗다. 겁나 노랗지. 오빠 이거 완전 고구마인데? 색깔이 밖엔 당근인데 색깔이 안엔 고구마야? 색깔이 정말 잘 나왔다. 아빠가 잘 봐도 나왔다. 색깔이 정말 잘 나왔다. 레드보다는 한번 먹어봐 너. 레드랑 좀 다른 것 같아 맛이 흑냉사가 레드보다 확실히 적잖아 아니 맛있는데 맛있다 근데 레드는 이 맛이 안 나와 레드는 이 맛 레드 먹을 때 이가 막 빨개지고 그래서 싫더라고 엘로우는 그러진 않잖아 레드 먹으면 다 빨개지고 그래 엘로우는 그렇진 않아